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화기술이요. 한화기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만 2천 원에 12%요. 네, 6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2% 비중인데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5만 7천 6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6만 2천 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사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것 같고. 네. 이게 어떻게 갑자기 무슨 꿈을 갖고 사게 되셨을까요? 아, 방송에서 추천 네. 종목으로 추천을 종목 아, 추천 종목이었어요. 네네. 근데 7만 이게 원까지 간다 그래서 얼마까지요? 7만 원이요. 7만 원까지 예. 7만 원까지 갈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반등 나오는 거를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당장 급등 포인트로 갑자기 축 치고 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네. 조금은 좀 뭐랄까 답답하리만치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생각만큼 빨리 안 가서 답답할 네.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에이 못 참겠다 하고 파시는 순간 갈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차트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네. 네. 제가 보고도 7만 원대까지는 움직일 것 같은데 7만 원대 이 매물벽이요 굉장히 조금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되게 두꺼운 자리가 사실 6만 원대부터 7만 원대 정도의 구간 자리예요. 매물벽 보실 줄 아시죠? 아니, 그냥 많이 몰라요. 꽉 차 있어요. 꽉. 그러니까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부근 자리가 네. 굉장히 채증이 심해. 여기를 돌파하려고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은 팔고 싶은 사람들이 널리고 널려 있는 자리들이에요. 네. 가기는 가는데 이거를 이겨내면서 가줘야 되는데 대형 뭐 이슈가 갑자기 빵 터지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떨어지지도 않아. 왜? 사람들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차트 잘 보시면요. 라인상으로 5만 원짜리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종목에. 5만 원짜리를 이탈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하고 손절은 치겠지만 몇 번을 버틴지 모르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이런 식으로 더 버텨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짜리 이탈이 나오지만 않으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은 튈 거예요. 그래서 전 부탁드리는 것은 네. 큰 수익보다는 적당히 네. 수익 보고 나오신 다음에 차라리 네. 다른 거 대응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답답하실 거예요. 예. 네. 가긴 가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예. 네. 그래서 차분하게 보고 긴 호흡으로 보시면 괜찮지만은 짧게 보시는 거면은 조만간 한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상황 보시고 또 5만 원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적당히 수익이거나 매수가가 오신다면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슈 받으면 네.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슈가 터지면 그때 바로 빠져나오셔야 되고. 네. 이렇게 대응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하이닉스요. SK하이닉스,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22만 1,500원. 네. 그 비중은 20%요. 22만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SK하이닉스 제일 잘 보는 우리 전문가님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문가님. 예, 예, 맞아요. 저희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시청자님. 예. 아, 근데 솔직히 너무 높아요. 그렇죠. 아, 강심장이시네요, 아주. 이거 아니, 저기 제가 방송을 SK하이닉스 얘기를 낮 방송부터 저녁 방송까지 가격을 잘 잡아 드렸는데 한번 드신 다음 다시 사신 거죠? 예, 예, 맞아요. 자, 뭐 몇 번 드셨어요, 하이닉스로? 예? 하이닉스로 몇 번 수익 나셨어요?
몇 번 하셨냐, 몇 번 했냐고요? 어, 몇 번 수익 나셨어요, 수익, 수익. 17만 얼마에 들어가 수익 났어요. 아, 17만 원이면 이때 한 4월 말쯤 이때 들어가셨던 건가? 예, 들어갔다가 좀 먹고 나왔어요. 조금 수익 나고. 아, 20만 원에 파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잘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아쉽게 너무 고가로 들어가시긴 하셨는데. 예. 시청자님 이거 삼성전자에서요. 예, 예. 엔비디아로 납품 이슈 뜨면요. 예. 하이닉스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있는데. 예.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다시는 가는데 혹시 시청자님 삼성전자도 있으세요? 없어요, 삼성전자는. 아, 하이닉스 비중이 20%시고. 납품 이슈가 딱 뜨면은 사실 하이닉스가 한 며칠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6월 말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는데 저는 어찌됐든 6월 말, 빠르면 6월 말 아니면은 7월 안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납품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아, 빠질 것 같아요. 납품이 삼성 납품 뜨면 하이닉스 무조건 빠져요. 에이. 그렇다고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에이. 제가 하이닉스 시총을 얼마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200조 말씀드리죠? 예. 지금 하이닉스 시총이 얼마냐면은 오늘자 종가로 170조예요. 가격적으로는 이게 28만 원까지는 갈 거예요. 아. 최소. 예. 연말 안으로. 그거를 보고 대응하셔도 되긴 하는데 다만 가격 전략으로는 약간 이게 시청자님. 예. 22선까지 내려와도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21만원까지 내려와도요? 21선까지. 예. 21선이 약 21만원 돼요. 예. 근데 걱정은 그때는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왠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놀라실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라. 예.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예. 28만 원까지는 버티셨으면 해요. 예, 알았어요. 근데 짧게 보고 나오시는 게 습관이신 것 같아서 아. 조금 약간 걱정이 되네요, 제가. 그러면 저기 20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해서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것도 됩니다. 예, 21. 아, 그렇습니다. 20, 네, 아주. 21만 2천 원이요? 아, 21만 원에서?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21선. 21선 보세요. 21선. 21선. 예, 21선. 21선 볼 줄 아시죠? 예. 21선 깨면은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고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근데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예. 우선 저는 28만 원까지 홀딩 의견을 드릴 거예요.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주 반도체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010%예요. 네, 2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22,0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네.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네. 같아요. 네, 전문가님 네. 29,000원까지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시청 감사드려요. 예. 예. 뭐가 많이 걱정이세요? 뭐 어느 정도 좀 반응이 올까 또. 반등이 올 건데 네. 이번에 올라오면 네. 그때는 잘 정리를 하시고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높게 사지 마세요. 아셨죠? 네. 아 진짜 저 약속하셔야 돼요. 예. 네. 우리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높게 따라 들어가면 대응 못 해요. 그러게요. 예. 네. 제가 항상 제 방송 혹시 자주 보세요? 네. 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고점으로 치우간 종목 보지 마시라고. 쌍고점에 이런 쓰리고점 절대 보지 마시라고 항상 강조드리는데 사도 먹을 수는 있는데 물리는 게 태반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이렇게 고점으로 가면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선은 이 종목이 언제 가냐면 자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것 볼 필요 없어. 뭐만 보시면 되냐면 삼성전자 납품 이슈만 뜨면 돼요.
그러면 아, 거기에 네. 온디바이스 AI부터 HBM부터 다 갖다 시장에 붙을 거예요. 네. 쫙 붙을 거예요. 그러면서 튀어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현 추세상으로 제조반도체의 흐름을 보자면 조금 안타까운 건 이 라인상에서의 120일선도 깬 그림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는 보시면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수급상도 보시면 기간 들어온 거 아시죠? 투신권 펀드잖아요. 연기금부터 해서 다시 야금야금 들어오는 건 잡혀요. 그러면 조만간에 움직임이 있기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은 열렸어요. 그래서 하락보다는 지금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좀 걱정인 건 혹시 이러다가 또 떨어지면 만약에 이번에 혹시라도 반등이 안 나고 떨어지면 조심하셔야 될 구간은 2만 원이긴 한데 사실 손절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 놓아 기다리셔야 되는 게 가능한 빨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하면서 시장에 AI, IT, 온디바이스 등등의 붐이 일어나면서 관련주들의 죄다 상승이 나오기를 바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네, 잘 정리하고 나오신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점에서 사지 말자.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은 한두 달 안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예. 꼭 올라오면 욕심 내지 마시고 예. 정리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5,832에 60%요. 네, 55,832원에 매수를 하셨고 60% 비중인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한 종목이죠. 자, 오늘 종가는 55,800원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비중도 좀 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시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원님, 이거 언제 사셨던 거예요? 어제 장외에. 어제? 예, 장 끝나고. 왜 사셨어요? 아니 그걸로 이제 수익을 한번 보고요. 네. 수익을 크게 한번 보고 자꾸 올라가길래. 네. 보니까 참 종가보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떠서 출발을 하길래. 네. 내일 오늘 장 초에 좀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한 번에 비중 올린 게 이제 좀 잘못한 거죠. 그러게요. 비중이 좀 크셔가지고. 네. 그 전에는 수익 좀 잘 내셨고요. 아니 그 딱 한 번 45,000원에 들어가 갖고 네. 57,000 얼마에 팔았어요. 잘 대응하셨네요, 그래도. 그리고 어떻게 좀 예, 좀 끌고 가다가 수익을 좀 냈어요. 분봉 혹시 분봉 보시나요, 분봉? 그걸 잘 볼 줄 몰라요. 아, 이거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네. 그 이게 선수들이 많이 보는 분봉 차트가 5분봉을 많이 봐요. 아, 분봉이 5분봉이에요? 정말 많이 봐요, 선수들은. 진짜 돈 네. 번다 선수들 진짜 많이 보는 차트가 5분봉이에요. 네. 5분봉이나 3분봉을 많이 보는데 정말 많이 봐요. 거기서 이제 120봉이랑 240봉을 진짜 많이 봐요, 선수들이. 이거는 진짜 주식 차트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아시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5분봉, 3분봉에 120봉과 240봉을 많이 보는구나. 이거를 나중에 아시게 돼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120봉하고 240봉이요? 네. 봉을 120봉 설정할 줄 아시죠? 240 설정할 줄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안 되는데. 배우겠습니다. 3분봉이랑 5분봉은 볼 줄 아시죠? 몰라. 여기 위에 클릭하면 나오니까 그거는 그거지. 분 누르고 누르면 나오니까 이건 알고 네, 예, 배우겠습니다. 정확하게 배우겠습니다. 야, 찾아보세요. 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분봉 1봉 볼 줄 아시고 주봉 볼 줄 아시잖아요. 그거 볼 줄은 알아요. 그렇죠. 여기 1번 예. 누르면 1분봉이고 3 네. 누르면 3분봉 5분봉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종가에 따라서 요 라인이죠, 라인. 라인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증권사마다 거의 비슷해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 기간이 나와요. 화면 보시면 기간이 있어요. 확대해 드릴게요. 이거 잠깐 보고 가요. 네. 이 라인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또 이거 키움입니다. 키움 증권. 여기에서 안 쓰는 게 보통 11선 잘 안 써요. 10봉을 안 써요. 요거를 지우고 240으로 바꾸면 돼요. 숫자를 바꾸면 돼요. 바꾼 다음에 확인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어쨌든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네네.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TV 화면 보고 계시죠? 네. 자. 가스공사가 처음에 매수하셨던 자리가 47,000원대로 하셨죠? 아니요, 55,000. 아니, 처음에 한번 드셨던 거. 아니, 처음에 45,000원대. 45,000원대. 이때는 운이 좀 좋았어요. 자, 라인상으로 보면은 240봉 뚫고 가는 게 나와주면서 갔어요. 열자 붙었다가 풀리면서.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라인 보시면은 종목이 라인에 걸쳐 있죠? 아, 네네.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볼게요. 걸쳐 있죠, 이렇게. TV 한번 봐보세요. 걸쳐 있죠?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를 돌파한 흐름이 나오면 한 번 더 간다는 건데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보통 선수들은 이 자리에서 따라 들어갔다가도 꺾이면 무조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이거를 갈팡질팡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올려놓긴 했지만 살짝쿵 애매하긴 한 거예요. 내일 장에서 봤을 때 올려치게 되면 한 번은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을 더 갈 때 참고해야 될 게 어제 보면 이거 일봉입니다. 어제의 윗꼬리 자리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윗꼬리 자리에 분봉을 1분봉으로 갑니다. 아, 1분봉으로 가볼게요. 어제 윗꼬리 자리에 장 초반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제 장 초반에 집중됐어요. 어제. 그리고 윗꼬리 자리가 장 초반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 자체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올려치는 그림이 딱 나와버리게 되면은 일봉상으로도 내일 만약에 안 꺾이고 간다. 아까 보셨던 대로 분봉상에 5분봉 자리에서 봤을 때 돌려 채웠을 때 58,000원, 59,000원으로 갈 때 굉장히 저항이 심할 거예요. 팔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선 내일은 떨어지지 않기를 라인상으로 해서 55,000원짜리 이탈이 안 나오기를 바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밑으로 깨져버리면 좀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지키셔야 되는 라인은 53,000원 정도. 이 자리는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되는 자리예요. 혹시라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안 떨어진다 그러면 57,800원 정도까지 흐름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 자리에서 과연 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분봉상으로도 체크하셔야 될 게 5분봉상으로도 5분봉상으로도요. 간과하시는 것들 시청자님 다 보세요. 분봉으로도요. 윗꼬리, 아랫꼬리를 봐야 돼요. 분봉도. 그거 대응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해야 돼요. 특히나 이런 급등이 나온 시기는 이런 급등 나온 시기에는요. 더더욱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분봉상의 윗꼬리, 윗꼬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딱 그게 걸리는 자리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저도 사실 내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 막 너무 대왕고래라고 떠들어서 맞아요. 맞는데 네. 이미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온 네. 자리에서 이거 지금 대응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잘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고점의 자리에 있을 이 고점 자리에서 매매를 할수록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실력이 그만큼 높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수들의 네. 영역인 거죠. 아래는 쉬워요. 위에는 정말 선수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위에는. 그리고 차트 딱 당겨보자면 자, 일봉상으로 확 당겨봤을 때 2018년도 때 저 멀리 위에도 자리가 있어요. 저 당시에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계셨던 분들 지금까지 있어요. 이런 종목. 와. 네. 위로 갈수록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매물이 존재해요. 요 위로. 있다고요.
정리 안 한 게 아니야.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장님 내일 보시고 네. 5만 7, 8천 원 가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라인을 깨버리게 되면은 5만 4천 원 흐름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네. 좀 준비하셨다가 5만 4천 원 깨면서 5만 3천 원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우선은 위험하니까 빠져 나오셨다가 다시 상황 보고 다시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자리 굉장히 예민한 자리예요. 5만 3천 원 아래로 내려가면 확 빠져요? 가능성 높아지죠. 네. 가능성 높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라인 깨는 자리 나와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일 보시고 이번 주 보시고 대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